오늘 여기 저 열린광 TV의 이사회 현재 오늘 이사회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PD가 걱정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사회 진행 생중계로 방송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원하지 않으시면 생중계 안 하고 그냥 촬영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저 카메라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저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공유해 드린 걸로. 아니요, 저희는 저희 나름 찍겠습니다. 저희 나름 찍겠으니까 그 저기 저분이 들어와서 무슨 발언을 한다든가 절대 그런 거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벌써 다른 사태에서 생방송도 안 하고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 현재 사내 이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내 이사잖아요. 아니 제가 사회 이사가 아니고 사내 이사잖아요. 사내 이사고 회사의 사내 이사인데 정천수 이사님은 그 채널의 비번을 변경하고 있는 자꾸 딴 얘기 하시 자꾸 딴 얘기 하시면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방해를 막기 위해서 저게 불가피해.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를 위법적으로 해임하고 대표이사와 대주주의 권한 없이 회사를 장악하고 계신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강지구 기자님이 판단하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저를 강제적으로 출입금지를 시키고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도 법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루시면 되고 법적으로 다루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촬영 문제에 대해서는 생방송 하지 말자고 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대신에 저분이 들어와서 이사의 자격으로서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 저희한테 동의를 지금 여기에 여기서 현재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위한 영상을 찍는 걸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자, 뭡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영상은 여긴 여기서 찍는 거고요. 영상을 촬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찍는 거고 저는 저대로 찍겠다고요. 아니 저기서 찍는 양쪽에서 거고, 찍는 거고 아니 똑같은 공평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찍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저거 안 들어오고 카메라만 설치하고 나가시면 되죠. 지금 이사회에 대해서 생중계까지 하겠다고 얘가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여기는 지금 뭐 시민 채널이라면서요.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그냥 공평하게 보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찍고 있으니까 시민의 의견이 아 그러니까 다수가 지금 이걸 생중계를 원하는지 여부도 그거는 정 이사님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강진구 기자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 분이 한 몸이시고 저는 혼자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평하게 하자는 것뿐입니다. 아니 지금 봐봐요. 한 분 얘기하시죠? 또 얘기해야 되죠. 한 분 얘기했어요? 또 얘기해야 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세 명이 얘기하면 저는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와서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발언권도 없이 찍기만 하겠다는 왜 그럼 굳이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또 뭐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잖아요. 공개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드릴 말씀 하나 있는데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 안건 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안건 하기 전에 의사 진행권자의 진행을 좀 따로 사건 그러면 바로 제 드립니다. 들어갔죠. 이거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 확인의 건입니다. 저희가 이걸 다시 해임을 한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는 소명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제 의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거 있으시면은 지금 소명을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릴게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질문들을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오늘 회의가 어쩌면 저에게 열린광 TV에서의 마지막 이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니, 오늘 여러분께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부당한 제가 지금 발언 중에 있어요. 예, 네. 열린광 TV의 정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열린광 TV는 지난 시간 여기 계신 이사님들 이하 직원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모여 시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시민들의 피땀 어린 후원금이 답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이 소중한 후원금이 행여나 허투루 사용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계획이나 규모 없는 사용이 자칫 시민들의 성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초심을 해하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스스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회사를 조금은 경직되게 운영했던 점 또한 있었습니다. 이후 시민포털 만들기 미주투어 도중 소통의 미흡으로 치명의 사태를 맞게 되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상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덕망 있는 시민 중 훌륭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협회의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새 법인에 주식회사 열린광TV의 모든 자산을 넘기며 기존의 주식회사 열린광TV의 법인은 청산합니다. 자, 잠깐만요. 둘째, 지금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설립,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공익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제안하시는 거니까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하라고 해서 발언하고 있잖아요. 둘째, 발언을 해드린 것은 공익법인 설립적인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 이 부분은 나중에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 분이서 하나의 안건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이거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라. 사회권자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권자의 얘기를 강직하기 위해서 박대웅자 다 같이 세 명이서 하나의 안건을 만들어서 저한테 그것만 주 그거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라고 하면 이거는 예? 요 관련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안건 일본 안건 해임 및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지금 듣는 거잖니까 그 부분들에서 먼저 소명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부분들에 대한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금 발언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서 해임이 부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게 현재 부당한 어떤 식으로 열린 공감 TV가 법인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지금 제가 여기 얘기 중에 보시면은 해임의 부당한 사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해임이 부당했기 때문에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해임이 부당한 사유에 대한 의견도 발언해 주세요. 네. 둘째. 공익법인 설립추진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며 현 경영진이 3명, 정춘수 PD 측의 3명씩의 위원을 각각 추천하고 언론학자 2인, 시민단체 임원 2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기존의 열린광TV 구성원은 본인의 의사와 새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직원으로 다시 채용하고 현재 이사진은 전원 의결권 없는 비상임으로 전환하며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영과 보도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공익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3년 임기로 조합원의 총회를 열어 선출하며 이사회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다섯째, 위 네 가지 사항이 합의되면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상업 비방 방송을 중단하며 그동안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더불어 저 정천수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열린광TV의 대주주의 지분과 권리를 새로운 공익법인에 환원하며 모든 자격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회사 문제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점, 회사를 대표하여 선량한 민주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마지막으로 회사를 대표해 무릎 꿇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숙고와 수용을 희망하며 열린광TV가 새 법인으로 새로운 진영으로 진정한 탐사보도 매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정PD. 네, 네. 지난번에 이제 해임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이 외에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임이 추가로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실 네,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하시죠. 네. 이 내용을 일단 네, 그거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왜냐하면 표결을 진행하시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거슬러 할까요? 네, 대표이사 해임 제 네. 확인 저는 대표이사 해임 확인할 거는 거슬러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러 주시죠.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네, 거슬러 건에 대해서 네. 확인하는 거. 네,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세 명이 자 손을 들으셨습니다. 총 4인 중 3인이 지금 거수를 통해서 대표이사 해임 확인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뭐 다음 안건 한번 다음 안건이 저희 경으로 할까요? 네, 신사업 얘기 신사업에 대해서 공익법인 얘기하셨습니다. 네, 네. 그 안건에 대해서 네. 신사업, 그러니까 공익법인, 비영리 재단이 될 수 있고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각자 유튜브라고 했어요. 네. 근데 각자 유튜브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좀 오늘 안건에 대한 얘기는 먼저 하시죠. 그거에 좀 네. 해야지. 왜냐하면 신사업이 네. 안건에 대한 얘기만 하시고요. 오늘 안건이 대표이사 해임과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그 다음에 주주 신임주권 발행이라고 저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안건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바로 이사회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각자 유튜브는 네. 지금 열린 공감 TV.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정 그러니까 이게 아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발언한 거에 대한 그 발언한 거에 대한 압족단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이 된 이후에 나온 한 부분에 각자 상의를 각자 그걸 갖다가 사과를 하고 진행한다고 했죠. 앞에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이 안 된다는 상황에서 뒤에 부분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지만 새로운 스텝을 밟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사업,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까지 추가해서 각자 대표로 부분을 선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 보도 부분에 대해서 뉴스 통신 관련해서 강진구 이사 추천하고 그리고 현재 방송 경영 부분에 대해서 최영민 이사로 대표이사로 각자 대표이사를 추천합니다. 네, 그건 괜찮은 의견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것도 거스로 아니 일단은 이제 뭐 정 대표 말씀 정의사 인사를 들어보시죠. 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 에서 정망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걸로 원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소령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으로라도 현재 네, 지금 현재 안건은 임시 대표이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신임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임시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네. 새로운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게 새로운 공익법인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결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분명히 했습니다. 뭐 반대 표결 하시고 표결로 네 표결로 저는 그러면 강진구 이사를 보도부문 대표 이사로 그리고 최영민 이사를 방송 경영부문 대표 이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스로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게 그래도 투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네.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네. 결정하는 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방을 의식해서 어떤 잘못된 의사를 또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 간사께서 종이를 준비해 네. 투표 용지를 준비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면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협조하겠습니다. 그 번호로 나눠서 1번, 2번, 3번을 나눠서 지금 정천수 의사는 포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1번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포기가 네. 아니고요. 포기가 아니고요. 반대로 포기가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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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순서대로 지금 1번 정천수 의사 아니 1번 이렇게 아니 저기 찬성 반대 자요. 네, 찬성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강진구 이사 선임 찬성 반대 이렇게 하시면 네. 대표이사 선임 찬성 반대 2번 최영민 대표이사 최영민 그냥 네 가지 안을 두고 하나 투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 각각을 다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성 반대 각각 투표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뭐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열린광TV가 여러분들 회사예요? 아니 여러분들 셋이 앉아갖고 내가 대표하겠다 서로 셋이서 거수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창피한 줄도 아세요. 시작할 때는 혼자서 됐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 이사회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요. 이렇게 불법적인 대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짐 갖고 나가겠습니다. 열린 공간 만들 때 혼자서 셀프 대표이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나이 맞춤 대표이사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 과거를 털지 마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과거 털지 말라고요. 뭐라고 했냐? 대표이사 저 해임을 쓰겠다 새끼 저거. 해임 건의 등도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해 주시고 서명 날인해 주시죠. 서명 거부하신 거죠? 아니 저 그러면 네 서명 거부하신 겁니까? 서명을 거부하십니까? 법에서 봐요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보자고요. 네.
같아요. 그러면 대신 저기 그 마크장 찍겠습니다. 네, 정선수 대표는 네, 김영호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해 주시고요. 네.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거부합니다. 마크장 찍다 좀 안 됐어요. 거부합니다. 갑시다. 가요. 회의를 왜 정 이사님,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하시고 나서 김영나리를 안 하시면 이거 자체가 업무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이사회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시라고. 저는 여러분들 원천 무효로 다 고소하시니까 누가 이런지 한번 찾아보세요. 법에서 아니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분을 주세요. 뭐를 어떻게 신분 다 밝히고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만하세요. 명함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만하세요. 뭘 어떻게 해요? 갑시다. 명함을 주시든지 기사증을 주시든지. 아니, 저희가 다시 한번 간곡 요청합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본인이 참석하셔가지고 의사 밝히신 거니까 확실하고. 아니. 내용이 달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혼자 앉혀놓고 여러분께서 서로 각자 대표 이사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서로 이사자 대표이사 자리를 나누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오늘, 제가 오늘 당장입니까? 예? 오늘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안건이었지 네. 신임 대표이사를 선발하겠다는 안건이 아니었고요. 네. 예, 전혀 지금 오늘 뭐 경영 발표 이것도 없었던 안건이었고요. 신임 대표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오늘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거부를 하세요. 이사회 회의로 네. 의사로 그러니까 좀 확인해주고 네. 김영란이 하세요. 됐어요. 네? 여러분들끼리 다 하세요. 해쳐먹어 드세요. 네. 마음대로 해쳐먹어 드세요. 대신 막두장 찍겠습니다. 네. 막두장 찍는다 얘기 꼭 찍어요. 네. 막두장 찍지 마세요. 네. 찍지 마세요. 찍으라고 찍지 마세요. 아, 어떻게 자기들끼리 둘이 셋이 앉아가지고 대표이사를 참 나 어이가 없어서.